US19번 US19번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비가 눈 대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지금 3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마 눈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눈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는 해발 319m 지점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지금 밖에 기온은 3도고요. 빗방울이 제법 굵은 빗방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US19번 한 100km 구간, 이 100km 구간만 지나면 이제 다시 77번을 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방향으로 이제 진입하게 될 건데요. 이제 점점 남쪽으로 가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비가 더 이제 눈이 그칠 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기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이 가장,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 인터스테이트 아니고 이제 US19번 도로.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이 이게 보이는 것처럼 양쪽으로 산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곡처럼 그 산 사이를 지금 지나서 이제 점점 고도를 높여 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안개도 많이 끼었고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지금 낮에 지나가니까 지금 비를 맞고 가지 밤이면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눈으로 바뀌겠죠. 제법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에 가장 높은 해발 이제 959m 지점까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해발 380m 지점이고요. 이렇게 해발이 한 600m 높아지면은 뭐 거기는 무조건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겠죠.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산에 구름인지 짙은 안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여기는 300, 해발 이제 330m 지점 되고요.
오르막 내리막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고도를 높여갈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산에 또 이렇게 안개나 이제 구름이 걸려 있는 거 보면은 또 그 멋지죠. 지금 아주 급경사길을 아주 힘겹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35,000 파운드 베이글하고 크라상, 그다음에 애플슈가 이런 것들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약간 이제 35,000 파운드 정도 되니까 약간 무겁기는 무겁습니다만은 이 차보다는 좀 더 가볍나 봐요. 제가 약간 더 빨리 올라갑니다. 저건 뭐 한 4만 파운드 실었나 봅니다. 여기를 올라치면 이제 해발 500m가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해발 500m가 넘어갔고요. 왼쪽에는 전망 좋은 그 가니 네스트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자,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해발 580m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점점 비가 눈으로 바뀔 것 같고요. 기온도 좀 지금 약 1도 정도 지금 떨어지고 지금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에 나무에도 비나 이제 구름들이 이제 살짝 얼어 있어서 이제 상고대가 피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방금 이제 해발 300m에서 지금 300m 정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완전히 풍경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이제 600m가 넘어갔습니다. 점점 지나가는 이제 안개들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얼기 시작합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애팔라치안 산맥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 다시 또 눈으로 약간 그 가늘어지면서 나무들에는 지금 다 얼어붙었어요. 지금 상고대가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차량 통행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온은 1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660,
메타 지점입니다. 다시 또 약간 내려갔다가 약간씩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계속 지금 고도를 좀 높여 갈 겁니다. 이제 1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Watch for Ice라는 이제 경고가 뜹니다.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위험합니다. 이제 이게 비가 이제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아직까지는 뭐 1도니까 얼어 있진 않습니다. 아주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입니다. 아, 갑자기 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여기는 누리버 조지 브릿지입니다. 하늘다리에요, 하늘다리.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높은 다리입니다. 짙은 구름에 지금 가려 있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눈 여기 애팔라치안에서는 이제 눈은 더 이상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로 바뀌는 것 같고 낮에는요. 밤이면 이제 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얼음비가 떨어집니다. 얼음비가. 아, 이거 애팔라치안 산맥에 오늘 뭐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다시 비가 얼음이 돼가지고 뭐 이거 뭐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얼음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이 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700m 정도 되거든요. 점점 이제 고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대로 막 얼음이 비가 얼어가지고 중간에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그런 것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현재 기온은 이제 1도입니다. 지금 오후 2시 35분이고요. 아, 뭐 엄청나게 내립니다, 지금. 슬러시가 내리고 있어요, 슬러시가. 영도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이제 한참 내리막길을 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또 조용해졌어요. 지금 시간은 2시 39분인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는 지금 제설 차량이 계속 염화 칼슘을 뿌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눈이 안 와도 지금 미리 길바닥에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무조건 뭐 이제 눈이 내릴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러시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지금 여기 오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고도를 또 높여 올라가면서 기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애팔라치안 산맥에서 가장 높은 도로가 있는 두 구간입니다. 지금 해발 여기는 960m까지 올라가는 도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기온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요. 하늘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하고 이제 얼음하고 섞여가지고 아까처럼 또 슬러시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정상 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상황이 또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비춰질 것 같고요. 안개하고 지금 뭐 아주 앞에 가는 차들이 포프레시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가장 높은 데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또 내리막으로 그 경사기역 지역을 내려가야 됩니다. 아, 지금 뭐 거의 뭐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엄청나게 지금. 얼음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정상 부분을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예,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도 지금 얼음비로 내려서 약간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면서 얼음비 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안개도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시야가 100m 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애팔라치안 산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악조건의 조건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저는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경찰차들도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또 국경사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제 시야도 확보 안 되고 모든 게 이제 안 좋을 때는 최대한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드라이빙을 잘 하는 겁니다. 아주 창문을 때리는 게 창문을 부셔버릴 것 같아요.
잠자면이었습니다. 앞에는 잔뜩 안개가, 안개인지 구름인지 아마 구름일 겁니다. 아니야. 올겨울 아주 최악의 교통, 이르기 그 기상 환경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속 지금 100km 이상은 달려주고 있고요. 내리막길이라서 속도가 지금 잘 납니다. 자, 앞에는 이제 각종 경고등이 막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경고.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이겁니다. 계속 앞으로 3마일 동안은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낮에 여기를 지나와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트립 플랜을 잡을 때 이제 여기를 에팔라치아 산맥을 이제 낮에 건너가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3시에 토론토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3시 이전에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주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올 때가 항상 이제 좀 늦게 6시에나 출발해 버리면은 여기 어두울 때 밤에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 가지고 또 일찍 자고 또 일찍 가면 되죠 뭐. 아주 암제 자욱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960에서 지금 벌써 거의 그 300m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 600m까지 65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도 지금 비가 얼음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극경사길이면서도 극커브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서 여기는 속도를 완전히 50마일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진입해야 됩니다.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속도 안 줄이면 저 계곡으로, 오른쪽 계곡으로 빠져가지고 내년 봄에나 이제 발견되고 이제 그럽니다. 저녁에 빠져있으면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 않으면은. 겨울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눈이 덮여가지고 아주 산악 날씨의 그 전형적인 산악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 막 눈비가 쏟아졌다가 또 잠시 또 주춤했다가 정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제 드라이빙 시간이 1시간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데 가서 여기까지는 이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벗어나고 이제 버지니아 들어가 가지고 위스빌이라는 조그마한 타운에 가서 이제 거기 트럭스탑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가면은 뭐 자리도 널널하게 있을 것 같고요. 4시쯤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약 거기서 한 50km 정도 남겨놓는데 그게 시간이 어정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위스비레라는 곳에서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까지는 이제 50km 정도거든요. 근데 어정쩡해요. 거기 딱 가면은 한 20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이제 포지널 컨비니언스를 쓰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위스비레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 새벽에 한 2시쯤에나 출발하려고 그래요. 어두워가지고 대낮부터 잠이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설 차량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순간순간 제설을 합니다. 아주 깊은 계곡 속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제 5마일 남았네요. 이제 5마일만 더 가면은 이제 버지니아로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제설 차량들이 양쪽으로 다니면서 눈 또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긁어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를 넘어가려면은 아니 버지니아로 이제 넘어가려면은 이제 큰 산을 하나 이제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터널을 넘어가야 그걸 통해서 이제 큰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버지니아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650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저는 이제 터널을 통해서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기온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0도입니다. 이게 버지니아하고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경계를 이루는 이스트 리버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터널로 진입했고요. 이제 중간에 가면은 이제 버지니아로 바뀝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안개는 많이 끼어 있지만은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눈은 오지 않을 것 같네요. 뭐 밤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날씨는 더 기온은 올라갈 것 같고요. 눈은 뭐 산에 군데군데 눈은 있지만은 날씨는 아주 포근합니다. 지금 기온은 이제 1도입니다. 그런데로 오늘은 이제 악조건 속에서 각종 이제 눈과 비와 또 얼음비와 이런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호하게 거의 왔습니다. 거의 한 1000km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산악지역을 그 11시간 동안에 1000km 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 왔다는 겁니다. 또 앞에는 또 조금 또 눈이 또 많이 내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구름인가봐요. 구름이 군데군데 끼어 있습니다. 웨이스테이션은 이제 크루즈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크루즈가 된 건지 양쪽 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빅 워커 마운틴 터널입니다. 점점 아주 구름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811m 지점이고요. 저는 드라이빙 타임은 30분 남았습니다. 30분이면은 이제 50km밖에 못 가는데 약 여기서 한 80km 정도 남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그 네스트 에어리아 아니 그 트럭스타까지는 근데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저 위스빌에서 여기서 한 20km 정도 이제 가면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고 나가지고 자 이제 드라이빙 시간 11분 남았습니다. 근데 목적지까지는 7분이면 이제 갈 수 있는데요. 네, 10km 남았어요. 가장 가까운 네스트 에어리어가 지금 이제 9km 남았습니다. 도저히 이제 트럭스타까지는 너브스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데 네스트 에어리아까지만 지금 갑니다. 드디어 네스트 에어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네. 네. 조그만 해가지고 이거 오 마이 갓. 뭐야. 세울 데 없네. 뭐 이리 있던 식으로 있던 데가 있어. 오이씨. 자 드라이빙 시간이 4분 남겨놓고 목적지에 지금 네스트 에어리아에 도착했어요.
여기 맨 위에 4분 21초 남았죠. 근데 여기 자리가 없네요. 저기 저 차가 나가고 난 뒤에 저기다 대야 될것 같고. 오늘 아주 알차게 일기가 좋지 않았는데 총 드라이빙 시간이 10시간 55분 39초예요. 그리고 운행을 시작한 지는 지금 3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에 끝났으니까 13시간 동안 이제 시작부터 이제 끝인데, 중간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지금, 3시. 거의 2시간을 중간에 쉬고, 거의, 지금 1000km 좀 넘게를 11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주 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갈려나 모르겠네.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쟤한테 움직일 건지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데다 대, 저 앞쪽에다 대야 될것 같아요.